안녕하십니까?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다수 확인되는 등 오늘 강원도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가족 간 감염 2명으로 5명이 확진됐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 한 곳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모두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춘천에서 7명, 속초 3명, 홍천 2명, 강릉, 횡성, 철원, 고성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어제는 8개 시군에서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5.7명으로 이번 주 내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52명,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7,362명입니다. 강원도가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생활방역을 강화하고 마을별, 업소별 자율방역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11월과 12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진단검사체계를 정비하고 병상 부족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치료병상을 최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상조치의 경우 중수본이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역 전통시장과 할인마트 18곳에서 김장용 채소류와 양념류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배추 20포기를 김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5만 2천 원으로 지난해 32만 6천 원보다 8% 늘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늘었고 배추 무름병 등 각종 병해 피해까지 겹쳐 배추값이 20.5% 올랐고 굵은 소금 등 양념류의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구입하면 대형마트 대비 18.7%가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강원 남부 8개 시군 번영회, 원창목 원주시장에 이어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강원도청 이전과 관련해 도청 소재지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도청사가 춘천에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광역지자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당한 이전 부지를 찾으려면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며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 도청 이전으로 지역 발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환을 뛰어넘을 한국 수영의 미래로 불리는 황선우 선수가 강원도청 실업팀에 오늘 입단했습니다. 서울 최고 3학년인 황선우는 지난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와 세계 주니어 기록을 잇따라 경신하고 지난달 국제수영연맹 월드컵 금메달을 차지하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오늘 황선우와 계약서에 최종 사인했다며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에 있는 미용의료기기 업체들이 세계 3대 미용박람회 중 하나인 홍콩미용박람회에 공동 참가합니다. 올해 박람회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주 지역 미용 의료기기 업체 10곳이 공동관을 구성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온라인 원주 공동관을 조성하고 참가 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영월군이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영월읍 덕포리 도시재생센터 주변에 오는 7일까지, 11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 야시장을 열고 지역 농특산물과 홍보품 등을 이용해 문화 행사도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진 덕포리의 주민주도형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영월 덕포재생 사업은 2023년까지 국비 등 230억 원이 투입돼 주거복지와 예술인 공동체 조성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